우리는 지금 창원대교회 인원부 바로 새생명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름으로 전도를 함으로 이 친구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명상 하나도 없네. 주야 맞지. 이 친구 보세요. 여기 리본했죠. 여기 이 친구 근데 세상 얘기 잘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번에 오가 다 같이 했다. 세상 여기 잘하겠다. 말씀을 들으므로 어이, 엄청 잘 다루고 있어. 수수 잘하시길 바란다. 할렐루야. 잘했어. 우리 조금 더 힘차게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수수 시작! 와, 숙회로 가면 안 돼. 자, 좋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음으로 수수수! 갑자기. 말씀을 들음으로 수수수! 기도를 드림으로 수수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바로 세운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새롭게 예배를 세워가자. 좋아요. 선생님, 오늘 주인공은 네 글자예요.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바로 세웠대요. 자,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그리고 2014년을 지나 4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 친구들도 혹시나 무너진 예배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갑니다. 말씀 좀 많아요. 시작! 주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다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더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말씀.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를 만나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 앉아있네. 그래서 내가 무슨 손장난 하는지 스티커 붙이는지 선생님은 다 보고 있어요. 벽에 기대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발가락 만지고 이상한 일 하면은 왠지 옆에 뭔가 좀 뭔가 돋보기로 뭔가 이렇게 햇빛이 딱 되는 돋보기로 딱 이렇게 뭐 점이 딱 모아지면서 뭔가 따끔한 느낌이 들 거야. 그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친구들, 요 친구들 요쪽으로, 요 친구들 요렇게. 나 시작! 여러분 선생님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아, 내가 지금 조금 못 드리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민주가, 민주 맞지? 민주가 머리끈을 만들고 있다가 가방에 지금 넣으려고 가방에 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사랑의 친구들 예배에 집중 안 해서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오늘 얘기는 두 가지 얘기로 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근데 고향에 왔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벨론
수산궁이었어요. 무슨 궁? 시작. 아름다운 곳이었죠. 이곳에 있는 왕의 이름은 지난주에 혹시 생각나요? 아짜로 시작합니다. 아바사스다. 우와, 완전 똑똑하네, 친구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바다. 잠깐만요. 지금 다 바다사스다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장난 좀 쳐봐야지 하면서, 바나다 막 생각났죠. 지난주에 가나다부터 이상하게 분위기 이상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 다 따라할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내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가는 지나간단 말이야. 장난스러운 생각. 그만하게 해주세요. 아닥사스다 하고 가나다 하고 무슨 상관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오면 친구가 여기서 가나다 얘기하면 뭐 여기도 가나다? 여기도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뭐 한번 하고 갑시다. 시작! 가나다라 마바사 아다차까차까 아하하하하하하 이거 모르나? 이제 가나다 했으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할 때 가나다 하면 안 돼. 알았지? 조도사님도 지난주에 좀 넘출격이었어요. 자, 집에 가서 영상을 다 늘보이라 보면서 누가 잘못했을까 막 봤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말씀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하는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우리 민주는 계속 이제 팔찌 마시고 그렇지. 팔찌지 뭔지 머리띠지 뭐. 그러니까 백강행인가 뭔가 싶어봐. 그다음에 뭐 한번 움직여 없는데 뭐 없어 보잖아. 잘 치고 가. 민주야 가방에 넣어줘. 그래서 저 노사님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한테 예배도 잘 드리자. 알았죠? 예배 집중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지 않고요. 세 글자. 커피 걸리더니 너무 좋아. 오늘 예배 전에 커피 흘려가지고 찬양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 야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저도 사장님은 뭘 보면 아는지 알아요? 일단 티를 입혔어요. 빨간색. 그런데 집에 보니까 분홍색이 있는 거야. 또 뒤로 돌아가. 그랬더니 분홍색 끼 있는 거야. 우리가 뒤에 엉덩이에도 또 여기 분홍색 걸레기가 있는 거야. 양말도 빨간색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엄마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지금 예배를 너무 잘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신 당기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유빈은 왜 빨간색 안경인지. 네. 좋아요. 자, 다시. 자, 이제 집중합니다. 갑니다. 교사님도 이제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은 딴 데 안 가질 거야. 여러분들 위해서. 자, 가봅시다. 여기 어디라고요? 수산궁. 수산궁은 어느 나라의 수산궁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디에 수도를 두고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얘기냐면 다니엘 얘기 때부터 다 잡힌 거예요. 다니엘, 에스라 그리고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살고 있었던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와,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수산궁에서 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궁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있었죠. 그런데 늘 마음에 고향을 바라보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산 그러면 안 돼요. 산 그러면 안 돼요. 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산 말고 산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뭐야? 뭘
바라보고 싶다고요? 몰라.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이 어딘데요? 집이 어딘데요? 태어난 곳이 어디였는데요? 이렇게 인체로 인체로 안 돌아가니까 나한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고? 예루살렘 나와 박수 세 번 시작. 똘똘이 시작. 단추 좀 잠가라. 단추 좀 잠가 이거. 그래가 똘똘이 좋습니다. 자, 어디를 바라보고 싶다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런데 한날 이 느헤미야의 동생의 이름인 세 글자인데 하나 비 아니 하나니 하나니 동생 말이로 하나니 나로 알고 있는데 좋아 나 누가다 동생이 왔어.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보라 그랬죠.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오래전에 벌써 다 무너졌고요. 지금요 우리 동네를 감싸고 있던 성전의 성주까지 다 무너졌어요. 정말 우리 동네가 이제 남들이 조금만 뭐 병사 조금만 데리고 와도 우리는 지금 다 침멸할 때 그런 위기에 있어요. 아 느헤미야는 아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 일단 가보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번 요청을 생각해보자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 내 고향 예루살렘이 불도 타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근심의 사회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 두 손 모으고 우리처럼 무릎 꿇고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눈물을 줄줄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느헤미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셔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갔더니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부르더니 느헤미야 너는 수상궁에서 참 충신이구나.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술 맡은 관원이라고 직책을 새로 바꿔줬어. 왕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 나오는 최고의 것을 먹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최고의 것을 먹지만 암살을 할까봐 누가 죽을까봐 이 물 한 잔 먹는 것도 옆에서 누가 다 먼저 먹어보고 독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기예요. 근데 독이 안 들은 걸 확인하고 주는 이런 역할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밖에 못해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반에서 백화경이를 보니까 우리 반에서 믿을 만하다. 백화경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생님들에게 와, 이 친구 정말 좋아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세요. 하면서 이 보세요. 왕하고 신하가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 이거 저도 신이 얼마나 신임을 얻고 믿음이 갔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했습니다. 여왕도 너무 예뻐요. 그죠? 자 좋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를 너무 기쁘게 하니까 너무 좋구나. 혹시
내가 너에게 부탁 한 가지 부탁을 네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반같이 얘기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때 아닥산스당이 머릿속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어, 이때다 싶어서 아닥산스당에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아닥산스당 왕이요, 사실은 요즘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이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져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산스당 왕이, 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는 네가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나라를 재건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주겠다. 그래서 보내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왕의 마음을 누가 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아닥산스다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라와 나라를 떠나가고 또한 새롭게 회복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한데 건축물에 쓸 수 있는 나무, 시멘트 이런 것들을 돌 같은 것들을 다 대주면서 또한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오,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잘 재건해보라 그러면서 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쉽도록 다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속에서 유대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을 하게 됐어요. 뭘 두 가지를 잘못했냐면 빨간 셋 안에 파란 걸 잘려볼까요? 시작! 죄를 짓고 울상을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심판이 나왔어요. 바벨론과 전쟁에서 지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도 주면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오늘 주인공 누구였다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넌 하가랴의 아들이었고 수산국이 그 당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 동생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 그래요. 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또. 어,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지금 병이 다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금신하며 기도했어요. 유대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어? 예루살렘이 도착한 후에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과 성벽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경의 연대가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한번 따라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자, 느헤미야의 의견을 듣고는 아 빨리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세웁시다 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어, 좋은 생각이요 하면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반대요. 공터를 방해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삼발라, 도비야, 그리고 스마야, 아라비아 사람들.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 성벽을 너희들은 사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방해하라! 그러면서 군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아, 성벽을 못 삼키 막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기도.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어? 공사를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이 다른 이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어도 같이 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뭘 했다고요? 공사를 하면서도 방어를 했다. 한 손에는 지금 방패도 들고 무기도 들고 창도 들고 한 손에는 지금 흙을 막 바르고 있고 그리고 밤낮으로 막 바꿔서 일을 열심히 했대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계속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보고 계셨지만 또 계속해서 이상하게 누이미아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성수에 막 들어가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 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많았지만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52일이 걸렸어요. 6월 25일에 완공이 되었는데 엘룰월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잘 제거했어요. 새롭게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오늘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의 예배라는 믿음의 성벽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볼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성벽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군사와 같이 병사들과 같이 무장도 하고 성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할게요. 예배를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서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섯 가지. 뭐 더 많이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손톱 막 물어뜯는 친구, 막 다리 펴서 막 안 나가는 친구, 코피 또 안 날까 싶어서 보는 친구, 하경이 막 눈 막 끊고, 어떤 친구도 코피고 미안. 하경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한 다섯 가지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이 다섯 가지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조동환이 오늘 설교의 초반에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말씀 나는 잘 듣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 막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샥 지나간다 했죠. 이것도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스스로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아침에 엄마가 가자고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복장 다 챙기고 가자 이렇게 해서 끌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알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방해가 되는 행동, 말, 생각,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있잖아요. 교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어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뭐 요 다음부터 주사님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가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주사님 마이크를 막 줄로 막 당겨가지고 가져와서 야! 사회친구를 했었어요. 사회친구들 우리 조선사님하고 다같이 약속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약속손 자 여보세요 하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오늘부터 드려지는 지금도 봐 장난치는 질문 있잖아. 이것도 방해 소용범이 뭐하노. 지금도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막 이상하게 막 둘이 뽀뽀시키고 막 어려운 친구들 다시 해봐. 하나님 앞에 아파? 빨리 하자. 그러면 빨리 하자. 하나님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 집중하여서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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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리고 자 기도하며 나갑니다.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 자 기도할 때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산 따라서 기도할게요. 크게 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힘들었습니다. 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니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성벽을 완성했던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그게 합니다. 나도 믿음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중합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웃긴 생각, 장난 섞인 말,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세 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 시작!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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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 기도문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도박도박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며 이겨냈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늘 믿음의 성벽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오늘 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할 때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외우고 있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이 왜 이 그림을 넣어서 보여주는지 알아요? 오늘은 눈을 뜨고 기도할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눈으로는 말씀을 보든지 전도사님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귀로 전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딴짓을 하면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주기도문은 마무리로 우리 한번 잘 해볼까요? 천천히 해봅시다. 생각을 하면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자, 계속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눈을 쫙 좀 감아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도 그냥 바로 탁 안고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내 마음 잘 아시네요.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명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장실 나오셔서 광고하고 훔쳐주세요. 앞으로 조상 좀 차분하게 자,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어요? 네. 자,
당부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잡담하지 말고. 자, 부장총님 말만 들으세요. 자, 먼저 오늘 새로운 친구 있어요? 혹시 처음 온 친구 없어요? 자, 친구들이 학교 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으면 같이 교회 가요,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영부 예배에 많이 초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4월 20일 다음 달 셋째 주 주일날 우리 부활절인 날인데 그때 우리 친구 초대도 하면서 다른 시장 같이 할 거예요. 전도 잔치도 하면서 갈라디아 시장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더더욱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 전도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 꼭 하기 바래요, 알겠죠? 꼭 한 명은 더 데리고 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장 때 내가 한 명을 전도해오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고, 더더욱 또 우리 부서에서도 새로운 친구 한 명을 전도해오면 달란트 몇 달란트? 10달란트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강구가 또 있는데 오늘 이렇게 봉투 하나 나를 나가 드릴 거예요. 봉투가 뭐냐면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본으로 전도 여행을 가요.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비전 트립을 하는데 전도 여행 일본으로 가서 전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의 여러 지방에 가서 전도할 거니까 함께 갈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상의해서 기도도 하고 해서 갈 친구들은 이 박수 세 번. 자, 요거 갖고 엄마 또 아빠 또 보여주세요. 알겠죠? 민주 알겠지? 뭐라고 이게? 뭐라고? 대안아, 이거 뭐라고? 자, 일본으로 비전 트립 간 거예요. 전도 여행, 쉽게 말하면. 자, 이거 꼭 엄마, 아빠 보여드리세요. 자, 그리고, 어제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나온 친구. 나온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달란트 몇 달란트? 5달란트 꼭 받으세요. 알겠죠? 자, 이따가 마지막 장면 하나 더. 자, 오늘 자 주목. 자, 친구들이 기도를 좀 해줘야 돼. 어떤 기도냐면 정영구 선생님하고 김진희 선생님이 좀 많이 아프세요. 특히 정영구 선생님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다음 주까지 계속 기도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면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정영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많이 아프세요, 진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어. 그러니까 기도 꼭 해주세요. 자, 친구 한 명의 기도가 기도가 하면 정영호 선생님이 병원 안 가셔도 치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영호 선생님 반 2학년 4반하고 2학년 5반 그냥 갑니다. 자, 2학년 4반하고 2학년 5반은 최동혁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1학년 1반 손들 보세요. 1학년 1반. 자, 1학년 1반 친구들 둘레 여섯 명에. 자, 1학년 1반 친구들은 부감 선생님 뒤에 빨간색 입으신 선생님. 자, 부감 선생님께서 맡아서 국가 공부에 진행해 주실 거예요. 자, 강구 이사입니다. 자, 이제 분간 공부하겠습니다. 주빈이 아니야? 주빈이 따라와. 주빈이 따라와. 주빈이 따라와. 주빈이 따라와.